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장윤정 씨의 사연입니다. 네. 네. 이분은 전에 한번 소개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있었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특급 혼밥족입니다. 아, 네. 오늘 아싸 편향류예요. 그 레벨 표가 있더라고요. 그 나던 지 좀 된 건데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혼밥의 레벨이 일식집이 레벨이 상당히 높던데요. 아, 그래요? 네, 회에 술을 마시는 것까지 하면 뭐 레벨 8이고 내려서 고깃집에서 그냥 라면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 일식집이 본인한테 라면이 먼저 떠오르는 거 일식 회를 안 좋아하니까. 네. 아, 중식을 얘기하면서 뭐 네, 짜장면부터 시작하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일식집도 오마카세 같은 거는 그냥 혼자 갔을 때 그 그렇죠. 일식집은 혼자 갔을 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실은 문화 자체가 일본 문화니까.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상당히 레벨 높은 게 저를 뭐 놓고 생각해 봅시다. 고기를 혼자 구워 먹는 고기 뷔페는 제가 혼자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으시네요. 고기 뷔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길 가려고 3km를 걸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한겨울에 왜냐하면 거기 혼자 갔던 사람의 그 블로그 리뷰를 보고 아 혼자 가도 내쫓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혼자 못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못 들어갈 순 없지만 이제 혼자 들어오지 말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테이블 회전 문제겠죠, 아마. 예. 그리고 또 혼자 고기 뷔페에 왔다는 건 내가 오늘 죽도록 먹겠다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네. 고기 뷔페 가봤죠. 혼자. 네. 아직까지 어쨌든 뭐 레벨 제일 높은 게 고깃집에서 고기 구우면서 소주를 마시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높게 쳐주는 것 같긴 한데. 예전만 해도 진짜 그걸 어떻게 해 싶었을 텐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오히려 일반화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연스러워졌죠. 이 권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사실은 쉬워졌다, 좋아졌다, 뭐 혼밥 좋아하는 사람들 뭐 밥 먹는 거 되게 좋아졌다 이런 말 하는데 아직도 되게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대신 많이 늘었어요. 정말 늘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 어떤 이후 그 고독한 미식가가 한국에서 혼밥하고 나서부터 늘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정서상 아싸가 는 거죠. 아. 근데. 아니면 이제, 뭐, 사회적 자폐라는 어떤 그 발언 이후로. 잘한다, 약간. 그렇죠. 내가. 모두가 자폐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더 증폭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 권력 변동에 자꾸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싸라고 해서 지갑을 안 여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일종의 권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여튼.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는 특급 혼밥족입니다. 누구랑 같이 먹을 때도, 이것저것 시켜서 같이 나눠 먹자 하면 싫고 혼자 먹는 밥이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사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싫었어요. 사업하면 이걸 싫어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좋아해요. 이것저것 시켜서 같이 나눠 먹는 게 싫었다? 네, 싫었어요. 네, 지금은 UMC님이 다 이것저것 시키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별로 선택권이 없죠? 네. 아니, 왜, 아무도 선택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난 진짜 그걸 진짜, 이따 밥 먹을 때 얘기하고. 여튼.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기 위해 동그랑땡이 유명한 백반집에 갔습니다. 네. 늘 사람이 끊이지 않는 식당이라 합석을 하게 됐고. 네, 자주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혼자 밥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장 괴로운 점입니다. 그렇죠. 맛집을 좋아하죠? 네. 그럼 힘듭니다. 눈치 오지게 보여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줄 많이 서는 곳은 두 명이 가도 앞에 두 명을 붙여줘요. 보통 한 명 가면 한 명 붙여주고 이 정도로 합석시키는데. 맞아요. 한 아주머니와 4인석의 대각선으로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뚝불, 저는 제육을 시켰습니다. 네. 밥을 3분의 1쯤 먹었을 때 맞은편 아주머니가 고기 맛이 어때요? 아, 고기 맛이 어때요? 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육을 시켰으니까 제육볶음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 쳐도 그렇죠. 딱 집어서 고기 맛이 어떠냐? 그렇죠. 네. 근데 아주머니도 뚝불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기를 드시는 거 고기를 부러워하는 건 아닌 것 그러네요. 같은데. 고기 맛이 어때요?
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저는 맛있어요 라고 했고 괜히 넉살 좋아 보이려 했는지 드셔보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네. 아... 저는 장윤정 씨가 왜 이랬는지 압니다. 아 정말요? 예. 아무 말인가요? 아니요. 자기 캐릭터를 들킬까 봐. 아 자기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 부끄러움이 있다는 뜻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근데 사실 이게 장윤정 씨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네가 썼지. 네가 썼지. 네. 그러면 UMC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말을 걸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드셔보실래요? 과한 친절을 베풀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상당수의 외향적이어 보이는 사람들은 아, 나 반드시 외향적이어야 될 것 같아라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아주머니는 젓가락으로 제 접시 쪽을 향해 어떤 걸 집을까 잠깐 고민하시더니 지겠다. 퍼미션.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의 고기를 한 점 드셨습니다. 네. 저는 그거 좀 퍽퍽할 텐데 다른 거 드시지. 이건 확실히 과잉이 맞네요. 그죠? 네, 이건 뭔가. 네. 이건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아니야, 맛있네. 맛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꾸 제 속마음과 다른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차갑게 굴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미 강은 건넜죠. 그럼 꺼져. 이럴 수 없어요. 퍽이나 맛있겠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남의 밥이니까 맛있겠죠. 뭐 이러면서. 아니지. 남의 고기니까 맛있겠지. 네. 밥을 반 정도 먹었을 때 아주머니가 혼잣말인지 뭔지 모를 말을 하셨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네. 이게 왜요? 아니, 근데 이거는 본인 고기를 말씀하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너도 좀 먹어라라는 말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 똑불이잖아요. 저는 반사적으로 좀 드세요 라고 했고 왜 그랬는지 접시를 아주머니 쪽으로 슥 밀었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압니다. 전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대가로 나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말라는 아 그렇죠.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 다 드세요. 그렇죠. 내 평화를 위해서라면 고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애티튜드입니다. 아, 제육볶음인데 제육볶음 메뉴를 시켰는데 제육볶음을 포기하고 저희는 지금 이 메뉴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나머지 반찬만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네. 네. 두부가 있고 시금치가 있고 콩나물이 있고 오이무침이 있고 김치가 있고 콩나물국이 있네요. 네. 고기는 제육뿐입니다. 네. 왜 그랬는지 접시를 아주머니 쪽으로 슥 밀었습니다. 저 혼자 먹기에 양이 많지도 않았는데요.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네. 아주머니는 또 고기를 집어드셨고 그때부터는 밥을 어떻게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제가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여기입니다. 어떻게 먹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정복당했거든요. 나는 지금. 저는 몇 번 더 네 드세요 라고 말했던 것 같고 괜히 접시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채끼가 들었고 이상하게 아줌마 쪽도 제 제육 접시도 쳐다보기 힘들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피해네요, 진짜. 아주머니는 제육볶음 속 채소도 집어드시고 그럼요. 먹으라고 그랬는데 간이 제일 잘 돼 있거든요, 양파에. 양배추에. 네. 네. 뭐 알아서 잘 드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른 반찬을 집어먹는 손놀림도 괜히 어색하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식사를 다 하셨는지 잘 먹었어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녁을 망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망쳤죠. 같긴요. 망쳤죠. 아,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 아주머니란 사람은. 글쎄요. 80년대, 7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저도 뭐 합석해서 식사 많이 해봤지만 합석은 합석에 어떤 불문율이 있긴 있잖아요. 합석을 했는데 친해지는 정도는 술을 마신다거나 뭐 그런 술을 마시는 류의 식당. 네, 그런 데서는 막, 뭐, 갑자기 말 걸고 막 이러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상한 사람 한둘입니까? 뭐 옆자리 비었다고 랍스터 집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녁을 망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적게 먹게 돼서가 아니고, 눈치를 보며 밥을 먹는 게 싫었고, 그쵸. 문장을. 네, 자기 공간과 자기 시간을 완전히 뺏긴 거니까요. 네, 문장을 뒤집으면요.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지 않죠? 그럼 많이 먹게 됩니다. 적게 먹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네. 다른 것보다 그냥 안 줬으면 될 텐데 왜 먹어보라고 했는지 제 자신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네. 음식은 나눠 먹어야만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거라 생각해 그랬을까요? 그리고 내 밥인데, 왜 눈치가 보였는지
여튼 합석을 하게 돼도 앞 사람에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윤정 씨 고마워요. 이 마지막 말에 어떤 네. 바람이 UMC가 말하는 네. 네. 아웃사이드 아싸의 어떤 바람이 들어있네요. 말 좀 어, 걸지 마라. 어,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캠페인화돼서 어, 남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문화가 빨리 나는 이거를 그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똑같이 반응하겠지만 어, 이런 문화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어,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어 남이 바꿔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의 아싸라는 개념이 사라지거나 매우 많이 변질돼야 되는 게 한국은 말을 걸려면 정확히 확 걸고 여기서 제가 말을 건다는 건 아예 인연이 될 각오를 하고 말을 걸어라. 그렇게 말 거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아닌 이상. 말을 좀 그냥 아예 안 섞었으면 좋겠는데 네. 애 귀여워요. 개 귀여워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말을 흐릿하게 조금씩 섞어요. 그냥 섞으려면 확 섞고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어요. 모르겠어요. 흐리게 섞는 거는 뭐 다른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예는 사실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도 뭐 개 귀엽다. 뭐 그걸 어디서 샀냐 이거는 정말 많이 하는 그 뭐랄까 간단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문제가 될까요? 그냥 UMC가 그것조차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생각해 보죠. 뭐 요즘 세대들이에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의 요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아무리 게시판에서 날아다니던 사람도 직장생활 처음 하려고 그러죠? 그럼 그냥 얼음이 걸어다닙니다. 운동이랑 사람 만나는 거는 실제로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나면 혼밥을 좋아하면 어, 혼자 먹고 아니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같이 먹고 이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게 정말 소화불량을 가져와요. 네. 예,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메뉴를 봤는데 다른 게 맛없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정말이지 다른 것만 가지고는 밥을 먹기 어렵습니다. 왜? 그래도 채소 많고 좋은데요. 제육을 시킬 때는. 네. 전 좀 궁금한 게 보통 밥 국을 오른쪽에 두지 않나요? 왼손잡이 좌우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아 그런가? 반전일 수도 있죠. 아 네. 사진 반전일 수도 있겠군요. 저도 국을 왼쪽에 두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요? 네. 왼손잡이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네. 이미 밥상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아 그런가?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지금 암? 모르겠어요. 왼쪽에 있으면 뭐... 편한데. 아, 참네. UMC의 어떤 아싸 개론을 듣고 있으면은, 어, 정말 좀, 뭐랄까, 신세계이긴 한데. 어, 좋은 컨텐츠일 것 같아요. 아싸 개론. 너무, 개론이라서 너무 일반화 시키는 네.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모든 아싸들이 다 본인의 어떤 아싸함을. 아싸함을. 부끄러워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느끼는 것은 그것이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는 어떤, 그, 사회적 어떤 합의? 믿음들이 조금씩은. 존중, 그러니까 네. 내가 존중받을 거라는 사회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있는데, 왜 아싸가 됩니까? 장난까나. 넌 아무것도 몰라요. 교수가 막 욕을 한다, 욕을 해. 너 고등학교 몇 년 됐어? 몇 년 너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불리할 텐데 내가 너 일찍 나왔거든. 내가 97년에 졸업했다 이 새끼야. 너 한참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 새끼야. 인싸놈이 나이 따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든 악은 다 인싸가 만들었죠. 모든 관행들은 다 인싸가 만들었죠.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